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주말에 공매도 금지 재료가 나온 이후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우리 증시입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오늘장에서도 지수가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차트 매니저는 이런 말을 했죠. 공매도 이슈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상승장이 오더라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는다. 오름과 내림 을 반복하기 때문에 눌림에서 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눌림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릴 때 사놓고 오르길 기다린다. 내올 매매 전문가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감미롭네요. 수 있도록. 여러분, 잊어야 할 것은 있고요. 새로운 것들 찾아서 매매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점점 더 추워진다라고 해요. 주말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저 라이딩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서부터 금요일까지 매매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주말에 또 가족들과 단풍 구경 가셔야 되겠죠. 해서 우리 함께 지금 공부하면서 매매하고 있는 노란톡방, 오늘 오전에도 어떻게 됐어요? 네, 바로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익을 좀 내고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 해서 오늘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네,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고요. 어제 우리 같이 계속 매매했던 우진 BNG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한 25%까지 노란톡방에서 또 수익을 냈고, 코스메카 코리아 어제 들어갔죠? 어제 우리 오전에 바로 대응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해서 수익 내신 분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대기 매수 우리 대응한 종목 있죠? 체결되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수익권이실 테니까 자동 매도 잘 설정하시고 오늘도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행되는 것들을 좀 보니까요. 우리가 11월 6일 날 공부를 했던, 그렇죠? 대성미생물 그리고 이글벳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홍콩에서 돼지 열병 이슈가 또 나오면서 하나의 또 테마가 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방송 마치고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요 자료도 올려드리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상황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나스닥은 8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국채 금리 현재 4.569,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913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점점 회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의 하락에도 호재로, 유가의 하락도 호재로 작용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뭐예요? 그렇죠. 국채 발행 및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그래서 그 연설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는 듯한 흐름이었습니다. 해서 에너지, 자재,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임의 소비재, 통신,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예요. 우리 증시. 야, 그래요. 6일의 폭등에 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았지만 어제의 순매도는 사실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해서 2차 전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도박성, 네, 묻지마 매수세가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임, 2차 전지 섹터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거나, 아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는데 지수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유가는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해서
환율도 지금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외인들이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수선한 종목들, 이러한 것들보다는 조금 이슈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눌리는 자리를 공략을 하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계속해서 오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어요. 2%, 3%가 아니죠. 그렇죠. 해서 우리 25%, 15%. 그것도 오전에 들어가서 오전에 바로 매도하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들도 현재 노란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 조금은 단기 스윙으로 가는 종목들도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개인들의 도박성 매수세가 막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죠? 뜨거운 감자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고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에 5만 원대에서 지난번 우리가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해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자리가 예전에 5만 원대 자리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략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몇 거래일 이후에 바로 상한가가 나왔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오늘 이 2차 전지의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렇죠. 금양과 포스코 DX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양 차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의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때 놓쳤어요. 아유, 그래 괜찮아요. 놓쳤어요. 어머, 여기가 끝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EM 플러스도 이러한 자리가 있었죠? 아니었어요. 더 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5만 원권에 왔을 때, 자, 여러분,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들어가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큰 상승폭이 나왔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차트 보시면서 못 체크하셔야 돼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뭐 보셔야 돼요? 그렇죠. 거래량들을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거래량들을. 그런데 이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에 비해서 이전에 들어갔던 거래량들이 더 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아직까지 누군가는 주머니에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예요? 19만 4천 원이었어요. 고점이요. 20만 원 잡겠습니다. 얼마예요? 절반? 10만 원이죠. 절반의 법칙. 우리 공부한 대로 절반의 법칙 딱 대응하는 거예요. 아, 너희가 고점에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50% 가까이가 빠졌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계좌들 가운데에서도 평당가가 무너지는 계좌들이 나오겠죠.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요. 11월 초 10월 말경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고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갑니까? 올라갈 때? 안 들어가요. 올라갈 땐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좀 해왔습니다. 하고 자 중요 라인에다가 제가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자 보시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상승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되고는 있는데 하락을 하는 자리에서는 거래가 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뭐예요? 던지지 않고 들고 있다 이거예요. 돌파 매매하셨던 분들 죄다 어디에 물려 있어요? 다 여기에 물려 있어요. 여기 요런데 맞죠? 자 드디어 전고점을 뚫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물론 전고를 돌파해서 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고수의 영역이라니까요. 고수들이나 그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는 어디에서 한다? 저점에서 잡자 이거면 저점에서.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하락을 줬는데 30%의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소화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됩니다. 맞죠? 몇 프로 정도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도 이만큼 수익을 먹었으면 절반은 어때요? 그렇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째려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조금 눌려있던 모습이었는데 마이너스 한 5% 정도
눌려있던 것으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금양 포스코 DX 외에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캡처해가지고 우리 노란톡방에서 공부했죠. 어떤 거 공부했어요? 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좀 글 좀 써주세요. 자, 뭐예요? 맞아요. 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갭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갭이 하단에 갭이 형성되어 있고 상단에 갭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자꾸 매수 타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에 중요한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하단에 약간의 갭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메웠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갭이기 때문에 아, 너희들 그냥 갭을 치고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꼬리로 메꿔주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해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몇 주씩 한 주만 하셔도 돼요. 한 주만. 뭐 처음서부터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가지고 하십니까? 맞죠? 본인의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하는 시드도 커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 잠시 후에 노란톡방으로 꼭 오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포스코 DX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 너무 이뻐요. 개인적으로 그냥 딱 봤을 때 어우 얘는 참 마음에 드는 애야.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A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은 어우 좋아 너무 좋아. 근데 B는요 저하고 이상하게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안 맞아요. 나빠. 그런데 포스코 DX는 참 제가 이상하게 자꾸 정의가 주는 거 없이 이쁜 애들 있죠.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같은 자리였습니다. 같은 자리 맞죠? 금양과 같은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얼라리요? 야, 니네들 어떻게 금양하고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니? 그죠? 자, 그랬는데 고점 얼마예요? 6만 5천 원 잡겠습니다. 6만 5천 원. 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구간을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에는요. 강하게 지지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스카이콩콩 기억나시죠? 스카이콩콩 이렇게 막 타다 보면 높이 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닫기를 세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도움닫기가 어디에서 나온다?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래량에서 나오면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우리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얘가요. 이 구간들, 그래, 너희들 만약에 여기에서 수익 실현, 차익 실현을 하고 엑싯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들고 있구나. 아, 너희들 계속적인 펀더멘탈은 살아 있구나 라고 투자자들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요 자리. 여러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들 자, 요 자리를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얘는요. 꼬리로, 그죠? 꼬리로 어떻게 했어요? 갭을 메워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갭 공부를 할 때 네이처셀, 그죠? 네이처셀하고 일동제약 이거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죠. 갭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시를 이 네이처셀하고 일동제약으로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갭을 정확하게 메워줬어요. 왜 메워줬을까요? 아니, 빠지고 나서 올라와서 메워도 되고 올라가서 나서 내려와서 메워도 되는데 이미 메운 거예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 보면요. 아직까지 갭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섣불리 들어가시면 그 자리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야, 너 너무 쫄보 아니야? 너 너무 겁쟁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요. 내 소중한 자산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해서 이러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오전에 차트인데요. 자, 어때요? 밑에서 갭을 메워주었고 저가를 원 2, 3까지 만들어주면서 5일선, 막내, 우리 5일선, 막내고 21선, 넷째, 61선, 셋째, 121선, 둘째, 241선, 첫째 공부했죠. 막내가 먼저 가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자, 형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받쳐주는 거예요. 야, 올라가. 근데 5일선이 힘에 겨워. 그럼 누가 온다고요? 그렇죠, 넷째가 오는 거예요. 넷째가 와가지고 야, 막내야, 내가 도와줄게.
근데 넷째까지 밀려. 그러면 그때 가서 둘째나 첫째 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봐. 쫙 밀어주는 거죠. 그러한 영국의 지금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려왔을 때 요 밑에 구간에서요, 여러분. 요 밑에 구간에서 5일선 대기 매수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갭라인 21선과 5일선 사이에서의 분할 대응 해보시면 분명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초심자분들은 몇 주? 한 주씩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우진 BNG 수익 냈고, 그쵸? 우리 테크놀로지 수익 냈어요. 오늘 테크놀로지 막 VI가 두 번이나 걸릴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이거 수익 낸 거 가지고 제가 대기 매수 하시라 그랬죠. 대기 매수 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다니까요. 응. 저가가 얼마였냐면 정확하게 그 저가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포스코 DX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밑에다 받쳐놓고 나서 남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와서 체결됐지 않습니까?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노란 톡에 계신, 우리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지금 함께 매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나 저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전에 어떻게 합니까? 에, 여러분 예상 체결가 확인하고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분에 들어가요? 우리 9시 한 2분에서 3분 사이면은요 이미 종목 나와서 대기면서 다다다다 걸어갖고 체결되고 왕 올라가면은 바로 몇 프로?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무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기간 이거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아놓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지금 노란 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오늘 김사부님 방에서도 좀 수익 많이 났죠? 에, 김사부님도 매일매일 지금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여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좀 해보니까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냐면 저요. 에, 저 회사 생활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우 저요 운전직이거든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저 집에서 아이 보거든요. 아우 매니저님 저 아이 보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 여러분 국가고시 보세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PC 딱 켜놓고 한 20분 정도만 딱 공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세요. 우리 오후에 같이 매매하게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가지고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카메라를 촬영하듯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잘 읽힐 수 있도록 스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 공부방, 노란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이 비밀번호는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스터디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QR코드가 지금 인식이 잘 안 된다면 문자메시지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활짝 열어뒀습니다.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단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도 7788이라는 참여 코드는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틀림없이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앞서서 우리 핫테마 시간 통해서 공매도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금양, 차트 매니저의 올타임 레전드, 올타임 효자라고 할 수 있죠. 금양이 어떻게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포스코 DX까지도 좀 상세하게 기법 알아봤는데요. 자, 조금 더 2차전지에 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항상 관심사이시잖아요. 공략하기 좋은 종목 궁금하시다면 오늘 또 배당까지 잘 주는 2차전지 관련주가 공략주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 볼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불러줄게요. 이정혁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으시나요? 네, 오늘 아침에 그 브리핑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차트 매니저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머, 차트 매니저 모자 쓰니까 너무너무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가 나중에 가발 한번 쓰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 종목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열흘까지만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또는 15일까지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왜 지금 1일날 이 종목 주지 말고 10일날 갈 것 같고 15일날 갈 것 같으면 9일날 드리고 그죠? 14일날 매매하면 되는데 왜 1일날 들어가겠어요? 맞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느긋하게 방송 보시고 나서 오늘의 종가라도 따라 들어가실 수 있게끔 느긋하게 매매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른 종목들을 구분해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요. 오늘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조금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우리 오늘 오전에 그냥 단 한 종목 매매했어요. 맞죠?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그죠? 그러니까 한 종목만 딱 대응해갖고 뻥 수익 내고 와 오늘 매매 끝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른 종목을 선별을 하셔서 매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요. 내 투자 성향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늘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한 3% 4% 됐다라고 해서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 마냥 한숨 쉬지 마시고 내일이 되었던 내일 모레가 되었던 반드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이슈가 있고 그만한 실적이기 때문에 진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급한 건 나만 급하지 종목은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만 그냥 조급해가지고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매수하셨으면 종목을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이 아주 큰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친구 덕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뭐 그래도 주식으로는 걱정 없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친구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요 막 가는 종목들만 막 따라 들어갔어요. 예. 손절이라는 거는 손절할 거면은 주식을 왜 해? 예. 막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다 그냥 수익 나는 거는 5% 수익 나고 와 해요. 근데 손실 나는 거, 손절 나가는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게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수익 나면 얘 홀라당 다 팔아버려. 손실 난 거는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볼 때마다 한숨만 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돈이면은 부모님한테 맛있는 저녁을 몇 번을 사드릴 수 있는 이런 고민들, 걱정들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한 거예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과연 분명히 올라갈 때에 산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그 매수점을 잡아서 수익을 냈을까? 되게 많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책도 읽어보고 뭐 어디 오프라인에서 강의한다라고 하는 거 막 돈 내가면서 강의도 막 따라다녀보고 지방도 내려가서 막 강의 듣고 해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정말 멋진 내용들을 알려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저랑은 안 맞아요. 투자 성향이 막 올라가는 종목 막 따라 들어가야 되고 막 빠르게 해야 되고 어렵더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내려올 때 매수를 하니까 어머나 뭐예요?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매매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정리매매도 당해보고 뭐 손절 망절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파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파요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분들한테 가셔갖고 500%, 1000% 수익 내시면 돼요. 저한테 배우실 거는요.
아주 기본이 되는 그 이 매매의 기본적인 루틴만 딱 배워놓으시면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걸러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자국만 보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500%, 1000% 이거 약속 못 드립니다. 저는 이럴 실력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까지 줄이고 수익이 내가 5%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15%, 20% 정도의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해 놓으시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 또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거래량 정말 정말 유명하신 트레이더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 공부할 때 그러셨어요. 거래량하고 추세만 알아도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에이, 뭐 말도 안 돼요. 보도지표 좀 멋진 것 좀 알려주세요. 아니에요. 거래량하고 추세만 알아도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차트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캔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거래량이 가장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수상한 종목들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잡아낼 거냐 이거예요. 총주식수로 할 거냐 유통주식수로 할 거냐 이거예요. 총주식수에서 최대주주들의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수를 유통주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량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창에서 주식수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유통수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통수를 기준으로 그 앞전의 거래량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 여기에서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야, 네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만큼을 다른 사람들한테 왜 줬어? 너희들 계좌 바꾼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보세요, 여러분. 유통수. 그죠? 차트에는 항상 유통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자 여러분 지금 거래량 보시고요. 유통수 보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머 그 위에다가 이거 유통수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어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딸깍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이거 클릭하시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유통주식수 클릭. 검정색 오른쪽 화살표 클릭 들어오죠. 적용 확인 누르면 어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차트틀에도 유통수가 보이게 돼요. 이것 외에도 자 재물을 보는 방법, 공매도 보는 방법, 대차거래 보는 방법, 시간대 거래량 보는 방법 등등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매번 요거를 가지고 와서 50분 동안요 여러분들하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하나하나씩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 우리가 분할 매수도 그 전에 계속 공부했었으니까 이번엔 거래량에 대한 표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자, 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준이에요? 전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나타나면 빨간색으로 전일보다 거래량이 적게 나타나면 파란색으로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요. 저는 바꿔놨어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어떻게? 요 캔들 색깔하고 똑같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사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아, 오늘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는데 파는 사람이 많았네. 이런 식으로 저는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이걸 바꿔놨는데 여러분들도 바꾸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막대를요. 더블클릭, 따닥 하세요. 휴대폰에 보이실 때는 위에 상단에 그 설정창 들어가시면 되고요. 따닥 클릭하면은 이렇게 지표 설정이 나와요.
여기에서 거래량이죠? 거래량에서 라인 설정 클릭하시면 다른 거 만드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보이는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여러분들 차트도 어때요? 캔들과 똑같은 색으로 변한다. 아, 나는 헷갈려서 싫어요.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난 차트 매니저랑 똑같이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설정을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거래량 체크했죠? 이평선 체크했죠? 추세 체크했죠? 매직기간 체크했죠? 유통주식수까지 해서 의미 있는 종목을 딱 찾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전에 뭐 배웠어요? 분할 매수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 오전에 대기 매수 안 내려올 것 같았죠?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안 내려오면요.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아유 다른 종목 하지 뭐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남들은 제발 좀 올라라 올라라 왜 위에 따라 들어갔으니까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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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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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돼서 지금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매도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키움증권 기준 0624창을 딱 여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시면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스탑로스를 누르세요. 스탑로스를 딱 누르면 여기에 이익 실현, 체크. 그러면 여러분들의 단가가 나올 거예요. 매수가가 딱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틱이나 가격으로 하지 마시고 5%, 7%, 10%, 요렇게 매도 설정을 하시면 돼요. 자,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 50만 원 매도 여기다 걸어 놓는 겁니다. 나머지 50만 원 가지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 우진 BNG 오늘 오전에 매매했던 종목들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다 이런 식으로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다가 다시금 내려왔을 때 추격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여기다가 매도 가능 수량에다가 이렇게 절반을 딱 매도를 해놓으시면요.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여러분들이 아이를 돌보시던 아니면 운전을 하시던 어디 여행을 가시던 주가가 내가 설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안 보고 계셔도 어떻게 돼요? 수익금이 차익 실현이 돼서 내 계좌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주문 탭을 누르시고요. 주문 탭에서 자동 감시 주문을 누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잔고가 나타나고 이 잔고를 클릭한 상태에서 5%, 7%, 10%에다가 절반,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을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서 그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은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요, 여러분. 맨날 보고 있는 이 체중계는요, 내가 살이 빠지는지를 몰라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라면물은요, 끓지를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걸어 놓으시라고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다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춤에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배워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곳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모든 음식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재료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식에도요. 모든 종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네 가지다.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의미를 가져다가 차트에다가 대입시키실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로또 1등이 당첨되고 싶으시면요. 로또를 사야 되는데 로또는 안 사면서 맨날 1등 되면 뭐 할 거야? 1등 되면 뭐 할 거야?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만 되면 이거를 타고서 막 전국 일주도 다니고 저기 뭐 속초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 곳이고요. 예, 저기 막 호미곶 가갖고 점심 먹고 청송 계곡 가가지고 약수, 백숙 먹고 막 이러고 온단 말이에요. 당일치기로도.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면 목표를 딱 정해놓으시고요. 그 목표대로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씩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실 분들 오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서 공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우리 김사부님께서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계속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해서 나도 수익 내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준비하시고 안내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후에 같이 매매하게요. 아시겠죠?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톡방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귀에 쏙쏙입니다 라고 멘트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끝까지 본방사수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가지 단톡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QR코드가 더 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 부분을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보시고요. 제대로 이 네모 박스 QR코드가 인식이 되었을 때 노란 링크가 나타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니까 들어오실 때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샵 3772번으로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내용은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석자만 간략하게 보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약 2, 3분만 기다려주시면 들어오는 링크가 있을 테니까요. 클릭하고 입장하시고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는 7788 참여 코드가 걸려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매 스타일 그리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얼른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내월 매매 적용할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들 책 한 권 사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 3만 원짜리 자서전을 한 권을 사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2만 원, 3만 원에 사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한평생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요, 2, 3만 원에 사는 거예요. 자, 내올매매. 이거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요, 정말 큰 무기가 되실 거예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고요. 상단의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홀딩. 중요합니다.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매수 후에 조금 전에 공부했던 자동 매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오케이.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그렇죠. 우진 BNG 나왔어요. 단기간 쪽으로 들고 가는 종목이 아니라 빠르게 단기적으로 매매할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이거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우리가 바로 공략을 했죠. 네, 어제 공략을 해서 큰 수익을 냈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공부한 대로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한 자리에 딱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마찬가지. 어제 우리가 5일선에서 매수했습니다. 어제요. 그죠? 5일선에서 어저께 매수해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5일선에서 아주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컸죠. 그런데 얘도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한 겁니다. 그죠?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쉽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셔도요, 종목을 골라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한광통신,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매했던 거예요. 언제예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매매했어요. 맞죠?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지금 어때요? 절반의 법칙 또 걸려놨죠? 또 한 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추격 종목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우려먹고, 두 번 우려먹고, 세 번 우려먹고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더라.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오파스네. 보세요, 여러분. 오파스네. 어떻습니까? 이거 추매를 가져다가 딱 대입을 했더니 자리가 나와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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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리 못 잡아먹었네? 기다리세요. 또 나온다니까요? 올라갈 때 매수 안 해요. 올라갈 때 매수 안 할 겁니다. 내려올 때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갈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수익 내고 내 평단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절 또는 뭐예요? 그렇죠. 추격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근데 또 나왔어. 화살표가 떴는데 자리가 또 나왔어요. 수익 낸 금액으로 재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왜?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마지막 종목 KTCS예요. 어,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렇게 위에 칸과 아래 칸, 아 위에 칸과 아래 칸,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서 매수하고 났더니 요때 만약에 못했다, 어, 어머나 큰 상승 나왔네. 더 올라가면 자리 안 나오겠지. 내려오네요.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5%, 7%, 10%,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 가는 건데, 자 힌트예요. 지금 자리 왔죠 또? 그렇죠? 자리가 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차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다. 아시겠죠? 또는 절반씩 나눠서 분할로 대응을 해도 될 종목이 KTCS라고 하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지금 바로 아마 매매를 메모를 해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실시간 브리핑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 대응 영상 제공해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에서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 입장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 머니 키워드림 전문가인 이정혁 전문가 그리고 목금 출연자인 김도준 전문가까지 모두 함께하고 있는 방인데요. 지금도 이 물찬자리 기법이 궁금하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단톡방 운영도 항상 무료로 운영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꺼내셔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 칸이 다 들어오도록 스캔 완료해 주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는 영어로 된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휴대폰 화면에 있는 링크를 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때 7788, 이 비밀번호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참여 코드는 7788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서 입장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QR코드를 잘 못 다루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해보세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일단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내용은 이정혁, 우리 차트 매니저 이름이죠. 이정혁 이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자동으로 답장 드리고요. 그 답장 안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참여코드 필요한 방이니까요. 7788만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또 마지막 안내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월화수 출연자인 이정혁 전문가는 이번 주는 일단 여기서 오늘이 마지막 출연입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 히든 종목이 되겠죠. 실적 좋고 배당도 높은 종목 2차전지 관련주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바로 히든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자, 히든 종목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과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조금 전에 제가 힌트 한번 드렸는데 바로 KTCS가 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러분, 이 KTCS는요,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상한가라고 하는 흔적도 나왔고, 얘네들이 머스크와 함께 위성통신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제공 협약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슈가 한번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슬슬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KTCS인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상승을 할 때에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애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고점, 5,920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느냐 이거죠. 고점에서 나와야 되는 상한가가 왜 저점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싹 보니까요. 어때요? 중요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한 이후에 상승 바닥점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평선이 한 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뭐예요? 이평선이 한 곳으로 응집을 하고 있다. 뭐예요? 그렇죠. 위로든 아래로든 큰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격매매예요. 맞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한 번의 슈팅을 날려줄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매도 걸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에 선을 그어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이평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기준 캔들이 발생을 했고 위에서 나왔던 물량들 분명하게 손바뀜이 일어난 듯
타는 흐름에서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언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듯한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손절 라인이 보이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바로 KTCS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월봉이에요. 월봉에서도요. 여기에서 너희들 그래 해 먹었어. 너희들 차익 실현했어. 그러면 계속 흘러내려야 되겠죠.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관리하고 있고 중요선 월봉에서 3일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라인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아, 여러분 이런 거는요. 우리가 공부용으로라도 한 주라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해서 KTCS 자 고배당 및 실적주고요. 최근 상한가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빠지고 있다, 안 빠지고 있다? 안 빠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이면 사업성, 실적이면 실적, 배당이면 배당,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도 가능한 종목, 바로 KTCS가 되겠습니다. 함께 노란톡방에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바로 LNF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있고 여러가 포스트홀딩스도 있고 금양도 있고 포스코 DX도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서 LNF를 선택한 이유 뭐 LNF 두 번 말씀드리면은 사실 입 아픈 종목이죠.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이다라고 봐요. 자, 수급상아 최근에 기관 그리고 외인들 어떻게 했는지 얘네들이 어떤 회사인지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느냐.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요, 여러분. 얘네들이 오케이 오케이 야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349,500원 35만원을 찍었어요. 자 공부한 대로 절반의 법칙 땅 얼마예요? 얼마예요? 175,000원 나와야 되겠죠. 175,000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아, 야, 니네들 말이야. 계좌를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라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도 평단이 있을 것인데 니네들 평단에도 지금 혹시 손실 나오는 거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본인들 손질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그러면 요 구간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봤더니요. 어때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선을 한번 쌓아 그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요 자리 내에서 지금 돌파 시가와 그리고 고가가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캔들의 밑꼬리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 갭을 메꾸기 위해서 5일선을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갭을 메꾸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올라갔다가 난 다시 안 내려올 거야. 나는 계속 올라가만 갈 거야. 아래 갭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올라갔다가 메꾸러 내려와야 돼. 미리 메우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아예 확인 사살을 하고 있어요. 시가에서 단 한 호가도 밀리지 않았다. 어머. 얘네 뭐냐. 시가에서 단 한 호가도 밀리지 않고 뭐예요? 그렇죠. 갭을 메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상승 이후에 지금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할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에 내가 LNF, 금양, 포스코, DNX 재미를 못 보셨던 분들,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LNF고요.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점까지 밀렸던 모습 중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마찬가지죠. 실적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공매도 매매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나서 상승전환으로 바뀌어 있고 외국인의 수급들도 수상한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은 공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노란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이 모두 2차전지, 2차전지 하니까 좀 나도 하나쯤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그리고 조금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KTCS까지 주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혁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고요. 오늘 준비한 머니 키워드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